최근 일부 단체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지와 함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면서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었죠. 어르신들은 그들대로 선전물에서, 젊은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북한에 대한 미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저변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감정은 혐오. 한반도는 혐오가 자랄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남과 북으로 갈리고 전쟁을 겪고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적대감을 후배들은 유산처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혐오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북한을 향한 마음이었던 증오가 어떻게 혐오로 바뀌었는지, 또 혐오는 어떻게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혐오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봤을 때 나는 구역질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주로 건강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더러운 것이나 해충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죠.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는 무조건 나쁩니다. 어떤 경우든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혐오의 특징은 혐오는 약한 대상에게만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강한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은 혐오보다는 증오와 분노에 가깝습니다. 혐오는 강자와 다수,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자와 소수, 열등한 존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혐오는 90년대 이후 공동체가 붕괴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할 통로가 사라지면서 분노가 위로 향하지 못하고 나보다 약한 동료, 하청기업 사람들, 아내나 자식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표출되기 시작했죠. 오늘날 한국에는 다양한 혐오 문제가 적체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혐오, 노인 혐오, 여성 혐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혐오 등 약자들을 향한 혐오가 계속되고 있죠. 혐오라는 감정을 들여다본 건 오늘날 북한을 대하는 감정 중 혐오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북한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더 컸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으로도 경쟁 상대였습니다. 80년대에 이미 무상의료, 교육, 주거 등이 배분되고 있었죠.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 남과 북의 힘이 역전되면서 북한에 대한 감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힘의 관계가 뒤바뀌게 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가 가장 컸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고 결국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을 맞으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이 더 강해집니다. 90년대부터 북한은 더 이상 한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군사적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증오가 혐오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무력 침공이 두려웠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통일이 되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 사이 돈이 곧 사회적 존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이 되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나머지 변수를 고려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경제력을 먼저 따져보고 나머지를 고려하죠. 그러다 보니 통일조차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즉, 돈이 되면 통일에 찬성하지만 돈이 안 되면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치 북한을 국간의 쌀을 먹는 쥐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혐오의 근저에 있는 감정은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는 객관적으로 우월한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해서 열등한 이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느끼는 우월적 쾌감은 상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 갖는 심리는 측은지심 같은 것이지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바로 이 우월주의와 혐오가 만연해 각종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정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논리나 손익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국 사회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혐오 시대 헤쳐가기입니다.